머리 보여드립니다. 슈리죠. 동방식으로 수리하는 거를 볼 수 있게 한 달 되는 날이네요. 토요일 주말 오전에 국제거리 모습입니다. 아직 8시 17분밖에 안 돼서 많은 곳이 닫아 있고요. 이제 밤에 그 화려함과는 많이 차이가 나네요. 걷다가 국제거리로 다시 꺾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무것도 없네요. 바람 없으니까 좀 따뜻합니다. 반팔로 사야 되나? 결국엔 스타벅스. 아침부터 엄청 바쁩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스를 플라스틱하다 안 보고 이런 종이컵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코팅이 좀 다르게. 맥도날드에서도 아이스커피 시켰을 때 이런 컵을 썼거든요. 참 신기했었는데 스타벅스도 이렇게 주네요. 지구상은 여기서 3km 정도밖에 안 돼서 금방 갈 것 같습니다. 365번인가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량 이동합니다. 모노레일은 2020년부터 수익가 바뀐다고 하던데 버스는 수익가 버스는 안 받네요. 오키카라고 오키나와에 쓰는 게 있나 봐요. 이거 한번 봤습니다. 슈리조 이제 맞습니다. 1번으로 탔다는 얘기고 그림을 보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내리는 부분 이제 가격이 바뀔 거예요. 거기 돌리는 건 구글 맵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영어랑 한글로 어디 여기니까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큐리조 같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역 같은 경우는 슈리조 역이라고 영어로 또 설명이 나와요. 슈리조. 오키나와 슈리성 공원. 류큐 왕국의 영화를 상징하는 세계 유산. 보입니다. 근데 뭔가 그 나무들도 그렇고 확 엄청 동남아 왔다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정도로 더 내려가야 되나 보다. 동남아 느낌이 아니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했네요. 소노 현 히안 우타키 이시모 칸카이 문. 일본 본섬에서 본 성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이제 정전인데 여기까지는 무료고 여기 들어가려면 이제 티켓을 구입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3년과 타로시를 했었던 것 같아. 대령주인데 화재로 인해서 손상이 많이 가서 서 있는데 손상이 많아가지고 복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도자 용물자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 현재는 휴게소 및 정부 안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티켓은 성인 기준 830원. 여기에는 최대 30엔이라고 쓰여있는데 여기에는 400엔이라고 되어있네요. 티켓 400엔 구입했고요. 카드도 받습니다. 류쿠의 신화에서 우타키는 신이 만든 성지이고 수리성 안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성지 중 하나이고 성 안에 이런 게 10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왕이 행차 나갈 때 기도, 제사 뭐 이렇게 드리고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신몬 해가지고 정전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시는 신을 공경하다. 지금 공원 주민들 이렇게 막혀있네요. 여기 보면은 슈리성 주위로 이렇게 먹구름이 이제 쭉 동그랗게 끼어 있거든요. 네, 슈리성 위로만 완전 파도에 맑습니다. 전통방식으로 수리하는 거를 볼 수 있게 해놨네요. 전통방식으로 복종적으로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면서 이제 사용을 못하거나 하는 것도 이렇게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조물도 이렇게 있고 3층 오키나와 오브 와씨 무섭다. 와, 이게 훨씬 가볍네요 이거보다.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 다 장인들이겠죠. 슈리카톨릭 교회 줄이면 슈카 교회가 되겠네요. 슈카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저기만 동그랗게 구름이 없어요. 그게 여기 있던 건데 절로 이동했군데. 아, 저거 정전을 못 보는 게 아쉽네요. 근데 복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예 마감만 놓고 저렇게 페인트 칠해놨으면 좀 입장료가 억울했을 텐데 복원하는 모습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 계단이 경사가 살짝 내려가고 그 이 높이도 꽤 높고 떨어진 다음에 또 계속 경사가 돼 있어가지고 발이 앞으로 계속 쓸려요. 그래서 지금 미끄러운 신발이거나 비 오는 날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부담가는 계단인 것 같습니다. 하나자와랑 나가노, 오사카에서 공사하는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사하거나 이렇게 무대 설치하거나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안전화를 신잖아요. 주로 천으로 된 거 엄지 발가락, 그 나머지 발가락 다시 다 돼 있는 그런 걸 신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안전화 신는 분들이 있는데 바지가 되게 펄럭펄럭 있는 걸 입으시는데 일본 공사하신 분들 그런 바지 입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너무 펄럭이면은 좀 움직이거나 뭐가 걸리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엔카쿠지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이런 게 보이네요. 펜요바시 괜찮은 별장 같습니다. 요거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하와이 건 줄 알았는데 오키나와에서 출발했나?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나가노나 오사카 도쿄에서는 못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오키나와 오니까 이런 게 있네요. 아, 이렇게 오키나와 스타일이라 그런지
지붕들이 다 빨갛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까 했는데 버스 타고 가면은 13분, 걸어가면은 29분 걸리는데 다음 버스가 13분 뒤에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은 740엔 정도? 한 명만 더 있었어도 그냥 택시 탔을 것 같아요. 오키나와 이렇게 근처 구경할 때는 3명, 4명 기다리면은 확실히 무조건 택시 타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나 아까 슈리성 나오면서 가기 전에 슈리소바를 먹고 가야지 하고 생각이 나서 먹고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딱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10월 18일에 이제 오타와를 떠나서 밴쿠버로 갔었는데 오늘이 11월 18일이니까 한 달 되는 날이네요. 슈리소바라는 소바집 도착했는데 역시 맛집은 맛집인가 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네요. 먹을 수 있는 건가? 지금까지 걸어오느라고 엄청 힘들었는데 음식 먹으려고 줄 서는 거는 엄청나게 싫어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오키나와이기도 하고 메뉴인데 목을 번역해도 이게 번역이 안 돼요. 들어오면은 신발을 벗고 대기해야 합니다. 네, 한국 메뉴를 주시네요. 슈리소바, 조림, 주먹밥, 미수, 오리오 맥주. 아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슈리소바 중짜랑 볶음밥 같은 거 먹었는데 딱 적당해요. 제가 오기 전에 주먹밥 같은 거 하나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소짜랑 밥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까지 다 드실 거면은. 사람이 엄청 계속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주차장에 6자리가 있는데 앞에 3자리, 뒤에 3자리라 가지고 먼저 오는 사람이 무조건 뒤에 주차하게 돼 있잖아요. 또 먹다가 이제 앞에 사람 나가면은 차 빼주고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바로 버스역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